실연 친구가 선생님에게 그 영어 읽기 하는 방법을 모르겠다고 해서 지금 설명드립니다. 자양영어로 가시면 왼쪽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여기 고의 영어 음성 게시판이라고 해서 음성을 바로 녹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게시판을 구입을 했어요. 여러분들 프로그램 그냥 뭐 쿨에디트라든지 이런 거 하면 용량이 크다든지 여러분들이 많이 불편해해서 여기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오른쪽 아래에 라이트 단추가 있어요. 그 글쓰기를 누릅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이름 쓰시고 뭐 비밀번호는 여러분들이 한번 녹음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삭제하셔야 되겠죠? 비밀번호 넣으셔야 삭제가 가능해요. 자기 글이라도 비밀번호를 모르면 삭제할 수 없습니다. 뭐 본능적으로 여기 빨간 단추가 있습니다. 빨간 단추를 누르고 빨간 단추를 누르고 이제 바로 지금 녹음이 시작되는 거예요. 그 여러분들이 교과서 한쪽 반 여러분들 그림 교과서 다섯 쪽을 그 번호 순으로 제가 나눠 드렸죠? 그 다섯 쪽 중에 하나를 읽으시면 되는데 부탁하기는 일부러 발음을 다섯 개쯤 틀려줬으면 좋겠다. 그래서 버그 찾기 게임을 하고 싶거든요. 이제 다 녹음을 한다면은 이 정지 버튼을 눌러요. 그럼 바로 녹음이 되는 겁니다. 이미 녹음이 되었어요. 여기 연두색 단추를 눌러 보세요. 네. 네, 지금 이렇게 녹음이 되거든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름, 비밀번호, 이메일 쭉 쓰시고 끝에 가서 세이브만 누르시면 숙제가 끝납니다. 여러분들의 멋진 그 방학 숙제를 기대할게요. 그래서 여러분들 소리를 가지고 2학기에 버그찾기 게임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바이바이.